하지만 두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한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아무래도 이유리 씨가 미국 가셔가지고 사오시지 않았을까. 웨딩드레스 입은 그날 기대할게요. 손볼 때가 너무 많아. 어제 하루 동안 검색어 1위. 황금의 제국에서 열연 중인 장신영 씨의 열애 소식입니다. 그 상대는 배우 강경진 씨인데요.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거든요, 솔직히. 이번 사업 결과에 달렸어.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배우 강경진 씨. 그 작품과 함께 출연하면서 그 인연이 이어져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예. 당연히 뭐 만나니까 뭐 얘기가 나왔겠죠. 잘 만나고 있고요. 연준이도 잘 만나고 있대요. 열애 전부터 SNS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런닝맨의 그가 왔다. 드라마 속 절대 악인의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정우민 씨. 죽일 거라고 했다. 지들한테 살인마라고 하는 거 맞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하면 죽일 거다. 내가 얘기했거든. 야, 들은 사람도 죽일 거다. 지석진 씨, 네.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 아니,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 이번에는 정우민 씨가 스태프에게 섬뜩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반착순 두 명, 조명고 가자. 가자. 반착순 두 명, 조명고 가자. 일자. 야. 제일 먼저 미션을 수행한 윤재석 씨. 그 다음은 지금 제 동네 바보 같아요. 바로 정우민 씨인데요. 지금 다 해드릴게요. 2등. 야, 그럼 재석이만 통과요? 그런데 저기 공인 형하고 자, 선착순은 한 명이었다. 예. 한 명? 내가 한 명이라고 했잖아. 아, 한 명. 맞아, 한 명이죠. 아, 한 명이 한 명. 정우민 씨 꽤나 충격을 받을 것 같죠? 이제 그 다음 형 한 명이야. 너 가발 벗으면 죽일 거다. 이런 필요가. 다 죽을 거야, 1등? 아니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2등 명품 조연입니다. 말하면 죽일 거다. 그걸 상사장님. 끝났다. 오 이거. 마지막까지도 큰 웃음 주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열연한 가슴 떨리는 특급 첩보 작전, 코믹, 액션, 멜로까지 모두 다 있는 영화 스파이입니다. 이렇게? 그 주인공들과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신남자죠.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다니엘 애니. 한국에 많은 분들한테 여자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사진. Girlfriend. My girlfriend. 아 귀여워. 그의 여자친구는 대만애니라는 사실. 배우가. 아마 김혜수 씨? 근데 나랑 또 하고 싶죠? 당연하죠. 미쳤구나, 미쳤어. 평소에 여자를 유혹하는 해니만의 기술이 있다면? 저녁 먹는 거? 저녁만 먹어도 여자들이 다 넘어오나요? Sometimes, yeah. 스파이 편에 탑승해주신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튜어디스 문소리라고 합니다. 잘생긴 남자에게 약한 문소리 씨. 부산 버전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실게. 영어로 한번. 그 말 안 하고 넘어가고 막 아니, 그런 나는 거 우리 남편 스파이예요? 스파인 것 같아. 어? 우리 남편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몇 달 됐어. 영화 찍는 거 맞죠, 우리 남편? 아, 안 찍어요. 안 찍어요. 볼 수가 없다니까 남편. 어디 계신가요, 장준하 씨? 연락 주세요. 되게 잘 보시네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막 먹는데 예술이야. 계산해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릴 것 같은 저 미소. 야, 너는 팔다리만 긴 게 아니고 혀도 기냐? 안녕하세요. 설경구입니다. 최고의 스파이 역의 설경구 씨. 섹시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요? 액션 씬을 영화 다 찍고 나서 이렇게 막 피 범벅이 돼서 땀 쫙 쫙 흘리고 있어.
같이 했던 배우들이랑은 다 친해요. 근데 김태희, 손예진, 하지원, 네. 한효주, 한혜진 다 친하다고? 네. 그냥 주로 만남을 갖고 술을 먹어도 그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술을 먹어도 너!